탕! 하, 안녕하세요, 방주입니다. 패키지 다 샀어요. 이거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금 로버그 갓겜 클라스를 보여주면서 구매한 거 바로바로 안 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접속했다가 나갔다 들었다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쏘쏘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싹 다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결제하는 건 이제 바로바로 들어올 거예요. 우선 싹 다 받고 이 패키지 이 상품들 다 까서 뭐뭐 주는지 한번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 스텝업 요거부터 사야죠. 요거에서 이 영광의 상징이라는 걸 주는데 여기다 박으면 컬렉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컬렉션이 이 4개를 다 박아야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개밖에 못 박았는데 2개 박았을 때 활성화되는 능력치들이 있고 다 박으면 또 활성화되는 능력치가 있고 또 경영이 10%나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저는 꼭 박아야 되겠어요. 스텝업에서 이제 다이아로 이거 2개 하나 사... 왜 그러는 건데? 마을로 쫓겨났는데요 이번에는? 강퇴당함! 아 자리 뺏겼다! 자리 뺏김! 자, 가보자고요. 우선은 저 컬렉 때문에 이 스텝업이 있는데 여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두 번 사야 돼요. 네, 하나만 사면은 다음 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요걸 두 개 다 사줘야 2단계가 열려요. 그래서 총 4천 다이아에 33만원 33만원을 사면 영탈것 확정권을 줘요. 결제를 해서 지금 패키지 있는 거 싹 다 구매해가지고 뽑기 결과 어떤 것들 나오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패키지를 싹 다 구매해왔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컬렉 박을 때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우선 4강 끼고 나중에 악세 업그레이드 할 때 그때 좀 추가적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받았고 이제 스텝업도 전부 다 구매를 했으니까 영탈것 확정권도 살 수 있겠죠? 네, 이 중에서 랜덤... 뭐야? 이씨! 제발 1티어 주세요! 1티어? 카드를 오른쪽으로 넘겨 확인해. 제발 오른쪽으로? 아 인벤으로 주는 줄 알았지. 근데 연출은 좋다. 누구세요? 해골탈 물속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확정 교체 1200다이아. 얘가 1티어 같거든요. 명예의 멧돼지. 피해 그 리덕 무시가 있네. 얘 하나만 노리고 돌리기에는 능력치 괜찮은 거 아니에요? 리덕 무시인데? 홍속 2% 차이 남았지 얼마나 나겠어. 리덕 무시가 더 클 것 같은데? 우선은 뽑고 나서 한번 볼게요. 탈것 수와 26개, 무기가 24개, 그리고 악세 4강짜리 부적이 딜, 그리고 브로치가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중 8, 기본 피해 6, 방어 8, 피해 감소 6. 아 얘도 있네. 요것도 까주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컬렉을 미리 박아두죠. 이렇게 일괄 등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일괄 등록. 이 아이템 누르지 말고 요 리스트 자체를 눌러서 일괄 등록도 있어요. 좋죠? 이렇게 올라가고 컬렉 들어가서 요거 눌러서 일괄 등록. 하나씩 안 박아도 된단 말이지. 자, 우선 컬렉까지는 다 해놨고 이제 여기 있네요. 희귀 무기 외형 소환. 우선 요거부터 보자. 뭐가 나오는지. 어차피 여기에는 컬렉이니까. 예. 네. 백마. 무기 외형이 그래도 이 뽑기에서 희귀나 영웅 4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싼 거 하나 뽑아놓고 시작하면 좋은데. 확정이네. 자기 지갑고. 렛츠고. 네, 박아서 까면은 연출이나 보자. 무기 외형은 희귀 이상 뜨면은 어떤 연출인지. 그러면은 애초에 아닌데 빨간 마크가 있는 건 아니네. 저거 빨간 마크인가? 그 다음에 연출도 볼게요. 희귀는 추가 그게 없네. 고통의 한계. 차이가 꽤 많이 나네. 정신력 회복량이네. 자, 이제 이 11뽑들 28개, 26개 바로 뽑아 제껴보자. 갑니다. 탈 것 먼저 갈게요. 처음에는 좀 연출 좀 볼게요. 어떤 연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오키. 뭐 컬렉 채우는 것도 되니까. 희귀 컬렉이 28개밖에 안 돼가지고 컬렉도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꽝인가? 오케이. 다음. 이것도 꽝인가? 맞아요? 근데 컬렉 잘 찬다. 나올 때마다 그냥 빨간불이 있네. 이펙트는 똑같은가? 아직도 20개나 남았어요. 다르네. 왔어요. 이게 모두에게 하면 이건 하나 남겠지? 왔어요. 제가 또 나름대로 운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신화 뽑은 사람들도 있어. 생각보다 많더라고. 시민 신화 뽑은 사람들. 이거 잠깐만. 왜 파란불이 보이냐? 에? 그렇지. 노란 빛깔이 나와야지. 지금인가? 연출이 없는데?
희귀인가 봐. 아, 여기에서? 신화 안 돼요? 용인가? 용이다! 용 아니야? 영웅. 잠깐만요. 능력치 좀 보고 갈게요. 아, 멧돼지 나왔어야 되는데. 당나귀. 오, 얘다. 기술 피해 14. 1티어. 공속 제일 높은 거. 얘잖아. 명예의 당나귀. 아, 여행자 당나귀네. 아이씨. 여행자 당나귀가 너 누구니? 누구세요? 아, 제일 핫티어요. 그래서 나왔나 보다. 갈게요. 여러 개 남았네요. 아, 이 불빛이 달라버리네. 이거였네. 아, 까비. 컬렉터 이제 다 찼어. 이제 합성으로도 희귀 컬렉 꽤만. 오, 왔어요. 왔다. 얘들아, 왔다. 희귀는 합성으로 채운다, 마인드. 잘 뜨네. 희귀는 그냥 뒤집어져요? 이펙트 따위 넣고? 지금? 아, 이렇게? 하나만 더. 불빛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희귀여도 괜찮으니까. 신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마지막. 아, 이미 근데 뭐 패키지에서 영웅 하나 뽑았는데 무조건 이득 아니에요? 그리고 합성으로 컬렉 좀 채워봅시다. 컬렉들도 좀 많이 찬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뭐 추가 피해 2, 물약 3, 뭐 별로 찬 건 없어. 아니 근데 밑에 또 많네. 피감, 기본 피해, 치명타. 야금야금 올라갔네요. 이제 뭐 희귀 채워야지. 희귀. 그죠? 자, 이제 합성을 좀 해봅시다. 합성. 아, 이렇게 뜨는 거야? 빨라서 좋다. 그래, 합성 빨라서 좋네요. 이게 맞는 거지? 일반 등급 합성인가? 오케이. 자, 고급. 이제 고급 22개 들어가네요. 희귀 15번 실패하면은 영웅 하나. 영웅 15번 실패하면 전설. 신화 도전 10번 실패하면은 신화를 확정으로 주네. 자, 고 까봅시다. 22개. 이거 여기서도 이것도 중요해. 희귀가 몇 개 뜨는지도. 슛! 하나? 두 개? 두 개. 이게 뭐, 얜 또 중복이야? 희귀 28개 아니었어? 11개당 하나 정도? 여기서 그럼 하나 뜨면 나이스네. 오, 두 개. 자, 근데 이거는, 아, 뭐, 그냥, 잘 나오니까, 바닥 깐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당분간은 물소 쓴다 생각하고. 아, 등급별로. 그래, 이것도 있네요. 고급이랑 일반 다 하니까, 요렇게, 능력치 활성화 되는 거네. 뭐, 빵꾸 채우는 게 아니라, 빵꾸 채우는 것도 맞긴 한데, 능력치가 활성화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개수에 따라서.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럼 영웅은 두 마리 하면 기술 피해 5. 근거리 피해 감소 1%. 그냥 받아도 되겠네. 중복 아니면? 우리 지금 당장 쓸 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리덕 무시 탈 것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변신이죠? 무기외형이라고 불리우지만, 변신이라고 볼 수 있는. 분명히 다음 주에 44만원에 영웅 무기 선택권 분명히 나오고 확정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미리 뽑고 일주일 동안 좀 육성 속도를 좀 벌리면 좋잖아. 이 패키지에서 파는 것만 그런가? 한성군과 쌍검 무기 외형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지금은 쌍검 하고 있으니까 요 녀석으로 해서 할게요. 벽화 색깔이 다른가? 자, 이렇게 불을 비쳤는데 벽화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꽝. 그지? 어.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벽화에 아무 문양이 없다. 그러면 꽝. 그치? 벽화 그림이 바뀌어요? 마지막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고 나서. 어? 어? 아닌가? 휴. 아, 아무것도 없네. 꽝. 오, 왔다! 이거네! 이게 있네! 이거네요! 네 개 떴는데 파팀이라고요? 저 형이 지금 잼을 다 뺐어. 그러면 우리는 영웅 먹으러 가자. 수정을 길게 눌러 확인해주세요. 빨간 빛인데? 왔다. 오! 아, 아이씨, 빨간 빛이길래. 이거 암살작인가 봐. 마지막 같아요. 끝났네요. 빵꾸 채워서 컬렉 채우는 게 아니라, 물론 빵꾸 채우는 개념은 똑같은데, 우리 컬렉션 해서, 어, 뭐야, 풀 컬렉이 아니네? 이렇게 있고 고급 이렇게 있고 희귀 두 개. 자, 합성을 때려 봅시다. 일반 44개. 이제 고급 18개. 이러면 희귀가 한 3개 정도 뜨지 않을까? 3-4개? 하나. 오! 이거 합성 개 잘 된 거 아니야? 물론 다 컬렉이긴 하지만 쌍검도 나왔다. 이 정도면 잘 뜬 듯. 하나. 뭐야, 두 개. 뭐야, 버그인가? 여기 잘 뜬 거 아니에요?
합성에서 상타를 쳐버리네. 오, 합성에서 상타 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쌍검이 두 개나 있으니까 보스용이랑, 아, 근데 기본 옵션이 얘가 훨씬 더 높네. 요거 껴줘야 되겠다. 영웅은 못 뽑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평타 4방 컷. 이러면 우리 뽑기는 다 한 건가? 뭔가 좀 아쉽다. 뭐 패키지는 요 정도인데, 뭐 아까 우리 막 여기서 막 6대 7대씩 때리다가 갑자기 뭐 3, 4대밖에 안 때려버리니까 스펙업이 뭐 체감이 되는 수준. 아무것도 없던 상태와 뭔가 착용된 상태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패키지는 이런 맛이었다.